사무실에서 역할 관계 알아보기.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과의 역할 관계를 알아봅시다. 사무 관계에서는 사장은 부장에게 지시를 하고 부장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. 들어오세요. 다음 주에 심사 면접이 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?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. 이제 신입사원 면접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면접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 있을 면접을 위해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호 씨는 면접 출연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민철 씨는요, 면접자 세팅을 담당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선 씨는 다가올 준비해 주시고, 네, 면접과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주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봅시다. 네,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.